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오늘은 이제 의사 5년 차로 느낀 점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감명 깊게 본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중 하나인 닥신TV. 살면서 느낀 점들을 제가 좀 자주 봐요. 그 선생님이 했던 게 굉장히 좋았고, 저도 그 선생님이 했던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도움이 됐던 게 많아가지고, 저도 뭐 그의 아류죠. 그의 아류, 혹은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제 인생을 겪어온 거랑 제 나이에서 느낀 점을 좀 재해석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려고 의사로 느낀 점을 이 시리즈를 좀 올려볼까 합니다. 사실 의사로 느낀 점보다 먼저 해야 될게제 고민 상담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답변해드리는 건데, 그 댓글 다 읽어요. 다 읽어봤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조언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질문 같은 경우에는 20살로 돌아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는데, 제가 돌아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유명 인사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20살로 돌아가면은 사업 준비를 해서 막 사업을 해서 더큰 부자가 될수 있게 노력할 거예요라고 하잖아요. 전 사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거나 확신에 가득 찬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돌아봤을 때 자기의 장점 위주를 부각을 시킨다거나 단점을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믿고 저한테 고민 상담해주신 분한테 제가 함부로 20살로 돌아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의대를 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나이를 먹고 여러 상황을 겪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상담 자체가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답변 안 해드린 분들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혹은 제 역량이 잘 되지 않는 거에 비해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이 어려워서 제가 함부로 조언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안한 거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빠가 아파요. 자기 본인이 아빠가 아파요. 뭐 가족이 아파요. 뭐 암이에요. 중환자실 입원했어요. 이런 거는 답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거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 5년 차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어휘력이 중요하다. 예전에 어떤 책을 봤을 때 하버드 졸업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가장 아쉬운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하버드 졸업생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을 더잘 쓰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거의 다 그런 말을 했대요. 저는 그 글을 읽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 글을 읽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 어휘력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비약적으로 늘어나지 않지만 조금씩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의 저와 사실 4, 5년 전에 저의 그 어휘력 차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좀더 점잖은 감은 있어요. 제가 제 유튜브 첫 영상이나 혹은 초반부 영상에 비해 제가 많이 톤이 다운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텐션이 높은 하나의 이제 의사, 사회 초년생이었다면 지금은 의사 5년 차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일련의 과정을 저도 거쳤죠. 공중보건의사, 인턴, 레지던트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톤의 중요성, 바이브가 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 이렇게 다운된 감이 없잖아 있지 않은데, 하지만 이제 그런 톤이나 바이브는 많이 늘었지만 어휘력은 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문학을 많이 읽지 않는 편이어서 그런지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어휘력은 무슨 일을 하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내과 의사들이나 일반 종합병원 의사 혹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은 다 느낄 텐데, 어떤 환자를 다른 의사 분들한테 의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환자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해서 잘 적어서 잘 포장을 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근데 그때 뭔가 어휘력이 부족하다거나 내 문장 구성이 부족하다면은 딱 읽고 어쩌라고, 무슨 환자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저희 1년 차 선생님들한테 컨설트 같은 걸쓸때 쓰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처음에 다들 좀 많이 어려워했어요. 컨설트 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자주 쓰다 보니까, 하루에 뭐 두세 개 쓰다 보니까 많이 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휘력이 다들 좀 부족하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휘력은 내가 사는 세계의 한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스타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인스타를 하고 글을 좀 쓰려고 할 때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되게 느껴요. 머릿속으로는 이러이러한 뭐 환자와 나와의 관계나 뭐 사랑에 대한 글, 왜냐면 저도 이제 환자를 볼 때마다 이제 노부부를 볼 때만 느끼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저도 좀쭉 적어보고 싶은데, 적고 보면은 내가 중학교 때 썼던,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랑 다를 바가 없어.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많이 제 한계를 느끼죠. 말의 품격, 글의 품격이 느껴지는 게그 사람에 대한 학식이나
그런 걸 떠나서 다정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단어 몇 개만으로도, 문장 구성만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정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는,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어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을 했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돌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돌려서 말하는 것도 다정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습관, 그게 어휘력인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저는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어휘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는 정말 디테일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피디님 연락이 와가지고 제 머리를 최근에 이제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잘 나가시는 샵에서 받았어요. 제가 평소와 다른 머리거든요. 굉장히 진짜 살면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머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너무 대충대충 만져가지고 그런데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머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앉자마자 제 뭐 뼈나 뭐 두상이나 이런 걸 막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윗머리는 너무 뜨면 안 된다. 너무 뜨면 머리가 오이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머리도 눈썹 위로 가면 조금 안 좋아 보일 거다. 광대도 너무 딱 붙이면, 이제 너무 여기를 딱 붙여가지고 다운펌을 해버리면, 이렇게 뭐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감자 같을 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튀어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예전에 다른 미용실을 갈 때마다 느낀 거는, 어쩔 때는 내가 감자 같고 어쩔 때는 내가 오이 같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왜 그럴까 계속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완전 전문가분이 디테일하게 다 짚어주시니까 정말 너무 마음도 편하고, 딱 머리를 하고 끝냈을 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분은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리스타 혁 이사님이신데,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고품격으로 받아봤는데 촬영 끝나고 후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전문가는 디테일의 영역인데 이 디테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디테일을 왜 이야기하냐면, 그런 머리적인 디테일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전문가들 영역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함께는 아니죠. 전문가들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빼고 넣고 이게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느꼈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맨날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 입원 시켜놓고 하는 게 없다, 뭘 하는 거야 대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끼리는 몸무게를 보고 소변량을 보고 약을 하나 뺐다가 약을 하나 넣었다가 수액을 좀 줬다가 수액을 살짝 끊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느꼈을 때는, 환자분 약을 뭐 10개를 먹다가 9개를 먹다가 8개를 먹다가 10개를 먹다가 모르잖아요. 저희끼리는 약을 막 바꾸고 고민하고 논문도 보고, 이 환자한테 최고의 도움 되는 게 뭘까, 지금 이 환자 신장 기능 어떨까 평가를 하고 다시 약을 빼고 넣고를 반복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우리만 아는 쾌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문가들의 영역은 전문가들끼리만 알아보는데, 항상 환자분들이 말하는 거는 입원시켜놓고 하는 게 없다거든요. 그 거리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잘 모르는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실력을 결정짓는 건 디테일이라는 거죠. 그 디테일함의 중요성을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 디테일의 영역이고, 전문가들끼리는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 그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뭐다? 자기 만족의 영역이에요.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다 라는 게 요새 저의 느낀 점입니다. 인간관계는 정말 기브 앤 테이크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애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애인은 유기한 베스트 프렌드라는 말이 있죠. 베스트 프렌드가 이제 와이프가 되면은, 남편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 사랑을 처음에는 굉장히 센 강한 사랑을 주다가 나중에는 안정감과 익숙함을 주는 그런 관계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로 사랑을 주고 서로 사랑을 받는, 그게 사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았던 중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과 지금 연락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 이유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뭔가를 주는 일도 별로 없고, 저도 그 친구들한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교류할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은 제 우국 동기들이 엄청 친한 친구고 이제 제 의대를 같이 졸업한 친구 중에 유난히 더 친한 애들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은 그러면 뭘 주고받나요? 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랑은 드립을 주고받고 저는 드립을 치고 걔들은 웃어주고 사실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마취과적으로 마취과 친구가 도와주고 같은 내과 친구가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저는 또 최근에 비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만 클리닉 하는 형한테도 간혹 연락을 해서 요새 트렌드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사실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 누군가한테 무조건 무언가를 되돌려 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반대로 제가 무언가를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도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지 않는다거나 조금 뭐 제 도움을 낮춰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 사람과 인연은 거기까지로 생각을 하고 연락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착취당하는 그런 관계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구애를 하는 관계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런 관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주거나 제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서로가 부담이고 그러면은 서로가 기대하는 게 크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게 일반적인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던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그분들한테 감사함을 표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나중에 저도 개원을 하게 된다면 저를 찾아오시는 그런 환자분들한테도 저를 굳이 검색해서 찾아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진료를 할 거고요. 저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환자와 의사와 관계,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도 다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하다. 줄 수 있는 한 최대로 서로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렸고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유산소 운동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